예. 뭐든지 관리에게서는 여기 그죠. 요첫 번째 표준 원가계산 있죠, 그죠? 표준 원가. 표준 원가 계산, 그죠? 차이 분석. 요게. 두 번째, 전부와 직접. 세 번째, 손익분기점. 네 번째, 기타. 네. 의사결정하는 거죠. 요래 해서 크게 네 파트입니다. 네, 아셨죠? 표준 원가 계산, 전부와 직접.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그리고 기타, 왜 단기에서 결정이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말하면은 전세를 놓을 건지, 뭐 월세를 놓을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거죠, 그죠? 임대를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큰 쪽을 선택하겠죠, 그죠? 먼저 이제 우리가 요 표준 원가인데. 이 표준 원가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죠, 그죠? 식을 만드는 거 아셔야 되잖아, 그죠? 이거 모르면 또 여러분들 문제를 못 풀잖아, 그죠? 예. 제로비 하면은 가수가 임신했다. 가수 임신. 기억나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율 차이, 시간, 요 시는 시간 차이, 이렇게. 알겠죠?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는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한다. 제로비에서 수량 차이를 능률 차이, 요 또, 예. 임금 차이에서 그죠? 시간 차이 우리가 능률 차이다 좀. 요 이제 농업이 차이고, 요 제로비 차이, 농업이 차이. 가수 임신. 그럼 식을 만드는 거 그죠? 가격 차이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요거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임율 차이는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 실시간 차이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격, 그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가격에는 수량, 수량에는 가격, 임율에는 시간, 시간에는 임율, 그죠? 하고, 요거는 이제 실표, 실표를 그랬죠. 실제가 크면은 불리, 실제가 작으면은 유리,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 알겠죠? 예. 전부와 직접에서는, 요거는 예,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제 얘는 거의 경비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간접비인데, 여기 다 하면은 전부, 여기까지 하면은 직접, 그죠? 그 고정 간접비가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알겠죠? 그 다음에 손해분기점에서는 PQ는 고정액 플러스 AQ 플러스 목표 이익. 요 정도 기본을 아셔야 문제를 풀수 있잖아. 그죠? 예.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 한번 보세요. 지금 묻는 말 노무비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잖아, 그죠? 임율 차이와 시간 차이인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실제 임율은 7.3 나왔네, 그죠? 여기에 나왔네, 7.3. 표준 임율은 7.5 나왔고,
표준 시간은 5천 시간이다 나왔습니다. 그죠? 시간 차이가 3천은 불리한 차이라 그래. 이게 3천은 불리한 차이다. 불리한 차이고 노비의 불리한 표준 시간은 5천 시간이다. 이게 5천 시간. 이래 주어졌네. 그죠? 그 이거 몇 시간이고 무슨입니다. 자, 요 여기 요거잖아. 7.5. 그죠?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게 이겁니다. 이래 주어졌죠, 그죠? 지금 이래 주어졌는데, 그, 이 문제에서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지금 문제 이거 구하라고, 이거 구하면 되죠? 이거 구하고 나면, 이걸 여 대입하면은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 Y도 구할 수 있고. 자,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보세요. 요게 지금, 3,000원 나와야 되잖아, 3,000원. 7.5에서 얼마고 3,000원이 나오죠? 여기 3,000원 나오기 위해서는 400이잖아. 그죠? 400 하면은 3,000원 나오죠, 그죠? 그럼 X의 답은 5,000과 요거 차이가 400이라는 건 이게 5,400이 될 수도 있고 4,600이 될 수 있잖아. 요게 분리라 그랬잖아, 분리. 분리한 차이니까 실제가 뭐다? 크다? 이 커야 되죠, 그죠? 정답 5,400이죠. 정답.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26번은 요거네, 그죠? 요거. 고정간접이 곱하기 생생판. 기억나죠? 이익의 차이. 그럼 바로 대입합니다. 26번은 고정간접이 찾으세요. 125,000원 생생판 생산량 만 개. 마이너스 판매량 8,000개, 얼마? 예? 2,500원이죠, 그죠? 25,000원입니까? 예. 전부가 크다, 그죠? 생생판. 하나 더, 27번,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간접비 찾아보세요. 24만원이네, 그죠? 24만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죠? 3만 개. 분의 3만 개, 마이너스 25,000개, 넌 4만원, 전부가 크다, 그죠? 다음, 손익분기점 매출액 나왔습니다. 예, 공원이익률 40%다. 1Q, 넌 예, 고정비가 40%, 공원이익률과 고정비는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40%니까 20만원이네, 그죠? 그럼 공원이익률이 40%나 변동면 60%잖아. 0.6Q. 목표액 20만원. Q값 40만 나누기 0.4하니까 100만원 나오겠네. 그죠? 2번 답. 29번. 2,000개를 판매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2,000개를 판매하고 있다. 2,000Q는 고정비가 얼마죠? 고정비가 150만원이네. 플러스 그리고 변동비가 1,600원이라고 그랬죠. 1,600Q. 그리고 목표액이 얼마? 80만원 얻기 위해서다. 그죠? 그럼 이때 Q값 구해볼까요? 230만원 나누기 400 하니까 4520, 4728, 4520 하니까 왜 나오네? 5,750원 정답.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1,000개다. 변동비가 2,000원, 고정비 8,000원. 1,001번째 매출된 제품은 이 얼마나 공헌하는가 물었죠. 공헌이익입니다. 그죠? 예, 고정비와 공헌이익은 같다 그랬죠. 그럼 고정비가 8,000원이라는 거는, 그죠? 1,000개 팔 때 8,000원이라는 거는 한 개 팔 때 얼마? 8원이잖아. 8원, 8원. 그죠? 예, 5번 정답. 다음 예상 매출액과 고정비가 있을 때 안전 한계율 물었습니다. 안전 한계율 하는 것은 우리 MF 비율 그랬죠, 그죠? 예, 매출액 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본전이다. 그 매출액이 200만원이다, 그죠? 200만원 분의 200만원 마이너스 본전 요거 하면 되죠, 요거 그죠? 요거 손익분기점.
그럼 매출이니까 1Q는 고정비가 얼마? 16만 원이죠. 플러스 변동비율은 공원이 20%니까 변동비율은 8%, 0.8Q 얼마? 80만 원이네. 200만 원 분의 120만 원, 60%죠. 한전한 개는 60%다. 그죠? 다음 32번. 5천 개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요겁니다. 의사 결정이죠. 그죠? 의사 결정에게 550개를 연간 5천에 납품했다. 그러면 내가 이 돈 다 받으면은 수입 면에서 이 돈을 다 받으면은 내가 수입 얼마 생기죠? 550개를 5천에 파는 275만 원 수익 생기죠. 그죠? 275만 원 외부에서 수입한다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출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원가부터 볼게요. 원가는 제로비, 노비, 변동, 고정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제로비, 노비, 변동비까지만 들어가야 되죠. 그죠? 350원씩이잖아. 350에 5,000개니까, 요게 350원씩 5,000개니까, 175만원이죠. 이렇게. 고정비는 제외입니다. 고정비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외부의 업체에서 외부 어떤 그 업자가 자기가 만들어 주겠대. 그 우리가 이제 내가 만드는 거냐 외부에서 수입할 거냐 이거죠. 그죠? 외주를 줄 거냐 내가 만들 거냐 어느 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둘 중에 그게 이제 의사결정이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만드는 게 유리하냐? 자가 제조. 외부에서 구입할 거냐? 어느 게 유리한 쪽을,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유리하냐? 이게 유리하냐? 자,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하나, 내가 만드나, 고정비는 어차피 들어가잖아. 그죠? 여도 다 들어가니까 그건 일단 제외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 문제 보세요. 그 아래 보면은, 이 회사가 내한테 지금 납품하겠다고 제안한 게 얼마냐 하면은 550원에 5,000개를 납품하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 금액 275만 원이죠. 그게 바로 외부 구입이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자,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그죠? 550개 5천이니까 275만 원 들어가잖아. 자가 제조를 하면은 내가 직접 만들면은 그거 보면은 지금 박스에 보면은 제로비, 노비, 간접비 다 나오잖아. 그죠? 근데 고정비는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왜? 고정비가 어차피 들어가니까 제외합니다. 고정비는 예, 이거 의사결정할 때는 고정비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120원, 150원, 80원 하니까 300 얼마죠? 50원이죠. 그죠? 350원씩 몇 개죠? 5,000개잖아. 5,000개면은 175만 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 그 외부에서 구입하면 이 돈 들어가고 내가 만들면 이 돈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훨씬 유리하죠.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아래 단서 조항을 한번 보세요. 이걸 내가 수락한다면은 유효시설을 임대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만들면은 내 공장이 필요한데 내가 안 만들고 외부에서 주문해 온다면은 공장이 필요 없죠. 이 공장 시설을 내가 임대한다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연간 6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아. 여기에 또 60만 원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답니다. 수익을. 알겠죠? 또 하나. 또 고정 간접비에 100원만큼 회피 가능하다. 100원만큼 발생 안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100원만큼 그랬으니까 한 개 100원이니까 5천 개가 얼마죠? 50만 원이죠. 요거는 한 개 100원씩 5천 개니까 그 이것만큼도 안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안 되는데 왜 더 하냐 이러는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플러스 플러스를 여기다가 오면 반대로 마이너스 해도 똑같이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느 방법이나 관계없으니까 하나 하면 되니까 저는 막 이쪽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275만 원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만들면 얼마가 들어가죠? 200 얼마죠? 85만 원 들어가잖아.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이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불리하죠? 이게 유리하잖아. 그죠? 그 자가 제조. 외부 구입이 10만 원 유리하다. 1번 정답입니다. 요런 모양 문제. 요런 모양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의사결정. 이게 좀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 나왔으니까, 요런 모양 문제를 제가, 하나 더 연결해서 제가 풀어드리고, 그래야 여러분 이해하기 좀 낫겠죠, 그죠? 바로 하나 더 풀어드려 볼게요. 4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4번. 이런 문제 자주는 안 나옵니다. 예.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44번 한번 보세요.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이 1,000개를 개당 800원에 구입하는 특별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쪽이 이쪽이잖아. 외부 구입 한다면은 1,000개를 800원에 구입하겠답니다. 그죠? 8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요 물건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가가 뭐 자가 제조 또는 원가라 뭐 해도 됩니다. 예, 원가가 그 고정비를 빼고 나면 얼마죠? 250원 하고 하니까 600원이죠. 그죠? 1,000개니까 60만 원 가네. 그죠? 60만 원이다. 이건 고정을 뺀 겁니다. 알겠죠? 6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주문을 받으면은, 개당 80원의 특수 포장비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포장비가 80원 되니까 여기 8만 원 들어가잖아. 포장비. 또, 반에 그죠? 더 없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68만 원과 80만 원 비교하니까 어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나 유리하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증가하겠나? 이게 지금 판매하는 거니까 외부에 요거 판매 요거 판매 요거는 판매 말 바꿨네, 그죠? 판다면은 여기 들어가 요래 팔 수 있으니까 얼마 이익 생기죠? 12만 원 이익 생기잖아. 2번 답이죠, 그죠? 예. 약간 말만 약간 바꿔난 거지. 똑같은 모양입니다. 예. 하나 더 볼게요. 39번 있네요. 그죠? 39번. 예.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100개를 특별 주문을 받았다. 받았는데 100병을 180을 구입하겠답니다. 그죠? 18,000원에. 여기 이제 원가 얼마인지 보면 되죠. 그 원가는 변동비만 보면 되잖아. 120원이죠, 그죠? 120원. 예. 100병이면 얼마? 12,000원이잖아. 원가가. 변동비 봐야 되니까. 고정비는 제외. 예. 항상 고정비 제외입니다. 변동비만. 변동비 바로 제로비, 노후비. 알겠죠? 그리고 병당 10원의 포장비용이 발생한다 그랬네, 그죠? 병당 10원이니까 100병이면 얼마? 1,000원이죠? 예, 여기 포장비 발생하고 또 뭐 생산 능력의 제약으로 50병을 감소시켜야 한다. 요거 여기 좀 새롭네. 그죠?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총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설 가지고 총 만들어 낼 수 250병입니다. 우리는 예, 그런데
기존 거래처에 지금 200병을 팔고 있잖아. 기존 거래처에. 그러면은 50병 여유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걸 몇 병, 100병을 주면, 주문이 지금 100병 돌아왔어요. 주문. 100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200병을 팔고 있는데, 기존 거래처에 50병 여유는 있는데, 100병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이 기존 거래처에서 50병 또, 그 거래처에 100병을 빼야 되잖아. 50병을 갖다가. 그래야 이 100병을 줄수 있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요 50병에 대한 내가 남던 이익만큼 못 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 이겁니다. 50병을 감소시켰는데, 그러면 기존에 내가 고원익이 얼마였죠? 80에서 봤잖아. 고정비는 뺀다 그랬으니까. 기존에 팔때한 명당 80원 이익 봤으니까 50병을 못 팔게 되니까 80원 보통을 못 보니까 얼마? 4천원 이익 못 보죠. 그죠? 4천원만큼 또 다시 원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알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8,000에 판다면 이게 얼마 더 가죠? 17,000은 얼마 이익 생깁니까? 1,000원 이익 생기는 거죠. 1,000원. 1,000원 정도가 1번 정도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예, 바로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사결정,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요 관련되는 문제.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년에 2년 아니면 2,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2년 내지 3년에 요 기출 문제 한세 문제나 이어놨으니까 요세 문제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서 좀 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이번에는 33번 문제입니다. 33번 한번 보세요. 기말 제품 재고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이거는 이겁니다. 기말 제품인데, 지금 그거 보면은 문제에서 전부와 직접이네, 그죠? 전부. 재료비, 노무비, 변동 간접비와 고정 간접비가 있는데, 직접 재료비는 22원이고, 단가가 가공비 18원이네, 그죠? 18원이다. 그죠? 고정비의 가공비가 이게 11만원이네, 그죠? 18만원. 됐고 고정비에 판매비하고 하면 18만 원이네요. 전부 변동비에는 지금 판매비를 빼버리면 11만 원이 되고 일단 변동 빼버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단가가 한 개에 8천 원 단가 8천 개를 파는데 그죠? 만 개를 생산해요. 그럼 여기 만 개에 22,000원 22만 원 되네. 18만 원. 이거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전부와 직접에서 제조 원가는, 전부의 제조 원가는, 이거 다 돼야 되니까, 얼마죠? 51만 원이네, 그죠? 직접은 요거 더하니까, 40만 원이고. 그리고 예, 제조 원가입니다. 그죠? 그다음 제조 단가. 만 개를 만든 요 단가 51원이죠. 요거는 40원이고. 그 기말에 남아 있는 거. 이몇 개를 팔았죠? 8천 개 팔았네. 그죠? 2천 개 남았잖아. 만 개에 2천 개. 그러면은 여기 남아 10만 2천 원. 요거는 8만 원이네. 그죠? 10만 2천 원과 8만 원 맞네. 그죠? 요거 묻잖아. 지금 묻는 게. 그죠? 다음 34번 문제. 표준 원가인데 농업비의 능률 차이 물었습니다. 요거 묻고 있네요. 농업비 요거 능률 차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표준 농업 요거 지금 요거 묻습니다. 요거 묻는데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 표준 시간은 단위당 2시간 그랬죠. 단위당, 제품 단위 2시간 몇개 만들었습니까? 제품을. 2,000 몇개 만들었네, 그죠? 한 개만 2시간 걸리니까 4,200시간이고. 그리고, 표준 임료는 900원이고, 900원 나왔고. 실제 시간.
그 실제 시간은 보세요. 노무비가 400만이고 실제 시간당 임률, 시간당 임률이 1000원이면은 4000이잖아. 400만이고 실제 임률이 1000원이면은 400만 4000 맞죠. 그죠?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네. 여기 200원이고 900원이니까 이게 18만 원. 실제가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가 18만이다. 그죠? 됐습니다. 다음에 35번 문제. 35번 보세요. 35번은 이익의 차이를 묻습니다. 이익의 차이라는 거는 고정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 고정 제조 간접비 찾아볼까요? 1600원 나왔죠. 곱하기 생산량은 100개, 분해 100개, 마이너 80개. 100분 20이다, 그죠? 뭐, 320. 그 전부가 크다, 그죠? 예. 다음에 36번. 목표 2만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는 몇 개냐? 판매 가격은 400원입니다. 400Q. PQ잖아, PQ. 요거, 요거, 요거. 400Q는 고정비가 6,000원이죠. 그리고 변동비가 300원이네, 그죠? 300Q. 그리고 목표이가 얼마죠? 2만원입니다. 이거 구하면 되네, 그죠? Q 값은 26,000원 나누기 100. 260. 예, 260 나오네. 3번 답이죠. 그죠? 다음, 37번. 37번은 요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보세요. 30원에 500개를 구해서 제의를 받았다. 이 수를 하면 영업이 얼마냐 물었죠. 자, 다른 거 없잖아. 그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수락 받은 이게 얼마? 30원에 500개가 15,000원이잖아. 그죠? 15,000원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원가 얼마냐 보니까 원가는 고정비를 뺀 거니까 변동비는 12,000원이잖아. 다른 말 아무것도 없죠? 아주 쉽잖아. 그죠? 15,000원 내가 주문 받았는데 원가가 12,000원이고 뭐 다른 거 뭐 포장비라든지 아까 나왔던 게 있잖아. 포장비 그런 게 없잖아. 그죠? 있으면 대주는데 없으면 이게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팔면 얼마 이익 보죠? 3,000원 이익 본다. 그죠? 아시겠죠? 3,000원 이익. 예. 다음에 38번 농업비의 농률 차이 물었네.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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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시간 차이다, 그죠? 그러면은 표준 시간 마시는 곱하 표준 임률 요구하면 되죠. 예. 표준 시간은, 예, 그거 보니까 재원 단위당 8시간이니까 15개를 만들었잖아. 여기 120시간이고. 그리고 실제 시간은 130시간이고. 표준 임률은 900원이고. 다 주어졌으니까 뭐 간단하네, 그죠? 9,000 나왔네. 실제가 크다, 불리. 불리한 차이 9,000원. 예? 예. 아시겠죠, 그죠? 다음, 40번. 선입, 선출법입니다. 기말 정보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모든 공정은 홍정용. 선입, 선출법 문제네, 그죠? 단기 제조비용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마이너스 초. 아시죠? 단기 제조 비용 볼까요? 지금 예, 단기에 지금 보니까 그죠? 40번입니다. 예, 단기 모든 원가는 공정에 다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단기 제조 비용 24만 하고 다 돼 버리면 되겠네. 그죠? 36만 원. 곱하기 완성 수량 900개 플러스 말 수량 200개 60%니까 120개 분해 120 마이너스 기초 300개 40% 120개 똑같네 그죠? 49,48,000원 정답. 응? 응. 왜냐하면은 이거는
모든 원가, 즉 재료비와 농업비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했으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죠? 재료비 따로, 전환원가, 즉 가공비 따로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전환원가가 가공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환원가와 가공비는 같다, 그죠? 이게 만약에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되고 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했으면 구분해 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똑같이 균등하게 발생했으니까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24만원과 12만원 합쳤죠, 그죠? 36만원 내에서 계산 바로 해버렸습니다. 예. 예, 잠깐 쉬었다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